자,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또는 한국경제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일단은 오늘 현재 중국 증시가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니케이도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환율이 오늘 1168원 87전까지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큰 폭의 하락세를 오늘 기록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모처럼 만에 1%, 1.9%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1번 잠깐 한번 같이 보면, 홍콩 사태로 빠지는 게 아니다. 미중 무역 협상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홍콩 사태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 빠진다. 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무슨 말이냐? 홍콩 사태로 인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인권에 대해서. 이 인권에 대한 얘기를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에 거슬리는 얘기를 지금 할 거로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지금까지 잘 흘러갔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 적대 국면이 가속화될 수 있고, 그러면 이 미중 무역 협상도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불확실한 것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흔들린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홍콩 사태로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홍콩 사태로 빠지는 게 아니고, 홍콩 사태가 불러올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불화, 이 불화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될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현재 시장이 얼마만큼 불안해 하느냐가 바로 이 달러화에 대한 강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지금 환율 자체가 오늘 장중에 117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이제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기축통화.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해서 분류가 되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고,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환율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가까지 1170원까지 올라왔네요. 1170원 12전이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것이. 지금 전 세계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 자산의 선호도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로 다시 한번 회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 우리가 이제 흔히들 기축통화라고 하면 엔화와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축통화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뭔가 기준이 되는 통화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엔화에 대한 엔고 현상을 계속적으로 나타냈죠. 이때 뭐 엔화가 이제 70엔에 80엔 이렇게 할 때가 이제 2010년도, 2012년도까지 뭐 이렇게 할때 엔화가 상당히 지금 사실 엔고 현상이었어요. 그 전까지도 엔화가 우리가 흔히 기축통화로 분류가 많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엔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일본이 발달을 하지 못했고 주가가 부양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엔저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기축통화라고 할때이 엔화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하죠. 이제 가치가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 일본이 그만큼 지위가 낮았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달러는 아직까지도 이 기축통화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화폐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환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 기조가 좀더 가속화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화의 강세는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자, 이 말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율이 안정돼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잡혀야 됩니다. 근데 환율이 안정되지 않고 금리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흔들흔들거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금 현재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 이제 고가 권역으로 이제 올라왔던 상황이었죠. 고가 권역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고가 권역에 넘어왔던 상황이었고 니케이를 잠깐 보시면 앞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어때요? N고 현상이 나타났다 했죠? 이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일본의 경제가 발전했다?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는 GDP는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일본도 역성장이라는 거죠. 일본은 지금 초저금리,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 제로금리가 또한 가지 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엔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70엔, 80엔이었다면 지금은 130엔, 110엔입니다. 110엔 정도죠. 상당히 달라졌다. 상당히.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는 부양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서 뭐 하나의 또다시 조금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쉬어가는 국내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과연 잡아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공매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공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고가 권역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갑자기 이제 52,00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대로 그러면 다이렉트로 빠질 것이냐? 그렇게 보는 건좀 어렵죠. 그러면 지금은 51,000에 52,000요 밴드 자체가 지지를 잡아줄 수 있는 자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냥 요 자리 자체에서 갭을 띄우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가 앞에서 이제 액면분할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량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겠죠. 뭐이 선을 기점으로. 저는 고가에 대해서 이 고가 권역에 대해서 놀이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옆으로 행보를 붙일 확률이 높다고 봐요.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로 지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다른 여타에 조금은 낮게 분포하고 있는 낙폭과대가 컸던 종목군들이 조금 키를 맞추면서 움직일 확률이 좀더 높아 보인다. 그런 의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일단 수급은 체크해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좀 터졌죠. 지금 공매도가 좀 붙었다 봐야 되죠. 지금 투신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펀드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도가 붙어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메꿔주는 형국인데 지금 자리는 연기금 매수를 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51,000원대까지, 51,000원, 52,000원 요 사이 때까지는 좀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횡보를 하면서 조금 자리를 잡아줄 수 있다. 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지금 고가 권역에서 이제 맞고 빠져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여기에서 한번 잡아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SK하이닉스 무너지면 조금 위험합니다. 사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방이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만원 밑으로 한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8만원 밑으로. 요 가격대를 조금 감안해서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8만원대가 한번 내려오면 쉽게 이렇게 V자 반등 나오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요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시장을, 오늘 시장을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고 감을 계속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이 하루라도 감을 끊어버리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런 감을 계속적으로 살려가셔야 돼요. 자,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자, 정치 테마주, 정책주로의 전환, 뭐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분위기를 타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저런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가 또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정치 테마주가 지금 이슈가 되어서 움직인 건 아니에요.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정치 테마주 지금 뉴스 나옵니까? 뉴스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얼마 전에 이계은 씨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다, 정치 테마 상승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그걸 조금 느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주가 조금 움직이는 것이 대성 창투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죠.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KT 서브마린 해저터널 관련해 오늘 또 뽑아냈어요. 뽑아내는 모습인데, 이게 오늘도 뽑아내면서 뉴스 없이 그냥 뽑아냈습니다. 뉴스 없이. 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였던 게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가방 컴퍼니 오늘도 크게 급등했는데,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뭐랑 엮이냐. 이게 뭡니까? 결국 유아리거든요. 유아 테마. 그러니까 저출산 테마주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계속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번 여권에서도 이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건 야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그런 일자리, 대성창투 이런 종목군들은 결국 창업투자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자, 솔직하게 지금부터 10년만 지나도 일자리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60년대생까지 나중에 이제 정년퇴직 다 나오시면 그 밑에 인구가 확 줄어버립니다. 지금은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향후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기존과 똑같이 유지를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린단 말이에요. 소득주도 성장돼가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불구하고도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생산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한 살에서 열 살 이런 애들 같은 경우 공부 안 해도 직장 다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지금은 여기 노년화가 되는 이런, 우리가 예전에 뭐 농담삼아 얘기했던 58년 개띠 세대들, 그런 분들 자체가 60년대생까지는 상당히 많죠. 그때도 이런 저출산 대책이었잖아요. 그래, 이런 분들 이제 명예퇴직 넘어가시고 정년퇴직 다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자리가 상당 부분 이제 잉여된단 말이죠. 그런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대기업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안 늘리거든요, 사실. 대기업이 일자리 안 늘리잖아요. 오히려 지금 인원 감축을 하지 대기업이 일자리 안 늘립니다. 자, 여러분 말 그대로 대기업이에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경기 전반적인 분석을 다 합니다. 해가지고 계산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일자리 안 늘리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최근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 청년 창업 얘기 나와요. 청년 창업. 푸드트럭. 그죠? 뭐, 골목식당. 그러니까 식당 차리고, 자영업하고, 젊은 사장. 그죠? 계속적으로는 그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에 요즘에 어떤 업종이 생겼는지 아세요? 종목주가 어떤 업종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유튜브업이 따로 있어요. 하나의 소득수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은 점점점 다양화해진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창업 투자, 앞서 봤던 대성창투라든지 이런 창업 투자 회사들도 그 일자리에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돼요. 옛날에 이제 대성창투 이런 기업들이 뭐냐면 우리 명량 아신 명량, 명량 이순신 장군 나왔던 거 그런 거에 투자했던 기업, 그때 7억인가 6억인 투자했던 기업들, 그 전까지 이 회사가 상암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투자 이후에 어디로 가냐? 강남 역삼역으로 쪽으로, 역삼동으로 위치를 옮겼어요. 투자 대박 나가지고. 아, 그전엔 진짜 작은 회사죠. 근데 그 명량 투자로 인해서, 아, 얘네들의 식견을 아는 거죠. 사람들이. 아, 얘네들이 통찰력이 있구나. 손님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 지금 정책, 지금 보면 시장 자체가 어느 순간에 오늘도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군도 움직인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성창투라든지 아니 KT 서브마린이라든지 아니 오늘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지금 계속적인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인다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가 한 번만에 죽는 시세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시세가 날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아가방 컴퍼니 보십시오. 주가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빠져내려왔잖아요. 빠져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 넣으면 이게 추세적 반등으로 바뀌어버리거든. 그 추세적 반등이 붙으면 더욱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이계현 씨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 난 다음 오늘 남산알미늄이 어떻게 됐나요? 오늘 또 빠졌죠. 아니, 이게 죽었어요, 그날. 이거는 이제 끝이 나가리, 나가리. 반등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못 올라가죠. 힘들고. 대신에 거기에서 정책으로 넘어가는데, 정책으로. 지금 그 정책 자체가 일단은 유아, 저출산 관련, 그리고 일자리,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딴 종목군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요. 반드시. 반드시 알아내요. 반드시. 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반드시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총선 때까지, 총선 때, 그리고 심지어 대선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자, 오늘도 뉴스 나오잖아요. 오늘도 야권에서 지금 한교안 당대표가 오늘부터 이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또 국회에 또 마비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계속 그런 이제 뭐랄까 이제 좀 짜증나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분열을 조정하는 정치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책 테마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다섯 번째가 이제 반디국시. 반디국시가 뭐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요건 반드시 기억하라 했죠. 반드시. 자, 요런 종목군들이 오늘 조정은 좀 보였지만 여전히 강하다고 봐야 돼요. 일단 바닥 다지기가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자, 잠깐만 제가 PPT 잠깐만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가 앞서서도 이 반디국시 관련해 가지고 10월달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9월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자, 후반기, 바로 4분기에 수익 날 수 있는 업종, 종목, 뭐라 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반디국시라 했죠. 반디국시. 마을 났습니다. 반디국시 종목군들. 시스템 반도체, SFA 반도체, 이런 거 콕 집어서 말씀드려요. 이런 거 상악 같죠. 제가 처음에 이 한국 경제 처음에 와서 처음으로 종목 추천했던 게, SFA 반도체예요. 그런 것들이 상한 것 같죠. 오늘 신고가를 갔었죠.
반디국시 관련했던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일단은 성수기에 진입을 했고, 성수기 이제 4분기, 1분기죠. 진입을 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나비 효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이 정치주였죠. 정치주. 거기에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광주제일고 서울대학교 인물 중요하다. 요거 학교 중요하다. 별표 땡땡 쳐주고 이 종목분들 다 급등 나왔죠. 그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시세가 다 났다는 거고. 이제 또 정책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책을 또 봐야 됩니다. 정책을 또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또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것도. 자. 10월 22일 날도 올려놨죠. 10월 22일 날도. 많이 보셨어요. 5,300명 보셨어요. 따봉도 200명이 해주셨어요. 따봉도. 똑같이, 똑같이, 요 내용, 요거 그대로입니다. 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요 내용 그대로. 반디국시 봐야 된다.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봐요. 별표 딱딱 이때 쳐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면 엄청나게 수익 많이 봤죠. 수익을 지금 봤다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는 또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또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일자리하고 유아 관련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총선이라고 했을 때 정치공학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 정치공학적인 부분에서 자 요번에 표층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과연 그러면 야권은 어디를 흔들까요? 몇 대를 흔들어야지 여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권은 어디를 흔들어야지 어떤 계층을 흔들어야지 야권에 타격을 줄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 지키는 편은 어떻게 해요? 집도키는 잡아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유아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장 핵심 코어층이 30대와 40대거든요. 그 핵심 코어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유아를 저출산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건드려줘서 계속적인 집도키를 잡아놔야지만 계속적인 지지층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야권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공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황교안 당대표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20대 어제도 20대 청년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 이런 것들이 그냥 20대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공략 계층이 있다는 거죠. 20대 남자 쪽에서 표가 깨지는 게 보인다. 하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창업이라는 것도 일자리라는 것도 이 여권에서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자리를 잡아내야지만 20대 표가 안 떠나요. 표심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된다는 거죠. 일자리라는 핵심을 지켜줘야지만 20대 표가 지켜집니다. 지금 20대 남자들 표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표를 지키려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할애를 할 것이다. 노력할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자리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걸 유아 관련하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테마다. 이 두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종목 분류도 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반디국시로 이제 넘어갔는데 반디국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샜어요. 반디국시도 여전히 강하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반디국시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업황에 대한 변화, 업종에 대한 변화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미국 증시가 지금 저렇게 올라왔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빠진다. 체결. 저는 그것은 힘들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는 지켜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증시를 지켜줘야지만 대선이 가능해요. 지금 여기에서 트럼프가 지금 거기도 거의 뭐 비등비등하죠. 민주당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샤이 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일부러 그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얘기 안 하는 그 층이 약 5에서 10% 정도 된다 봐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전 유리하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유리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시를 살려야 돼요, 트럼프는. 이 지금 증시를 살릴 때 지금 나스닥도, 나스닥 기술주들이 최근에 상당 부분 오르고 있거든요. 결국 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반대국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룰루랄라님이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정체, 제가 정치 테마주를 민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반대국시로 상당한 수익을 봤고요. 마찬가지로 항상 제가 이렇게 포트가 있으면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개별주에 대해서 나머지를 정치 테마주나 개별주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면적인 부분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저도. 네.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여기에 올려놨던 자료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그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 조금 성급하게 저를 판단하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그렇네요.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여기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를 좀 더 아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저를 조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지금 저한테 말실수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그런 움직임 자체가 결국엔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IT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도 같이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것이 곧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이 통화량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통화량에 대한 가치를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적 완화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금리가 될 수 있어요. 금리라는 게 이자를 바꾸는 개념이거든요. 양적 완화는 곧장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줍니다. 시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곧장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이자를 조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대해 영향이 미칠 때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 약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했던 것이 10월 달이에요. 자, 우리나라 금리 인하 표를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그 남아있는 게 11월 29일인데 거의 안 하겠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하기 힘들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금리는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왜 제가 이때도 10월 달에 금리를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하다. 11월 달 넘어가면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금리라는 건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왜냐. 10월 달에 금리를 했어요. 그러면 반영되는 게 언제일까요? 6개월 뒤를 계산해 보자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 2, 3, 1분기라는 거예요. 1분기에. 1분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는 수출주가 잘 돼줘야지만 경상수지가 살아나거든요. 정책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10월 달에 골든타임을 지켜서 금리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가 1분기 경상수지에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경상수지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자동차하고 앞서 봤던 IT 전기전자를 봤는데 지금 자동차가 생각보다 빨리 더뎌요. 자동차가 지금 일본의 엔화 때문에 경쟁 상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곳이 이 반디국시 이쪽이 상당 부분 강하게 형성된다고 봐줘야 돼요. 그 어제 방송했을 때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NH 아문디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쪽에 펀드 자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섹터군이 앞으로도 시장을 이끌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반등 자체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까지도 꼭 참고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국은 국산화입니다. 국산화 재료를 뜻하는 게 국이에요.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자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섹터군을 추격시켜서 우리가 골라내야 돼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디셈버 11일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10일 날 금리를 또다시 결정을 할 건데 이때는 지금 동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동결될 확률이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 장에서 또 관심 가져 보여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 이런 종목군들 준비해 봤는데요. 뭐 일단 일신바이오. 자, 어제도 일신바이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신바이오가 최근에 모습이 좋아요.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요. 그걸 리드코프. 자, 리드코프도 세 번 얘기했어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앞에 전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자, 하이비전은 조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 별표 3개 합니다. 자, 내용은 다음에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가, 일단 보령제약인데, 보령제약이 지금 검찰 조사가 한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그런 악재는 있지만 지금 오늘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펜벤다졸 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 조금 돌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일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보령제약하고 그 전에 같이 했던 게 뭐였어요? 알리코 제약이죠. 이런 개별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일단은 시장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마감 시황하고 관심 종목군 말씀을 드렸고요. 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똑같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금 스마트 밴드 할인 행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우선 지금 제가 10월 달부터 이제 런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수강 후기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안에서 정말 빽빽하게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올리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자,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자, 승승장구를 기원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이 결혼이 이렇게 새벽까지 열공한 적 없었다. 뭐 이 글만 봐도 이제 정성이 느껴지죠, 사실. 이런 것도 후기를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가입을 한번 같이 하셔서 해보시기를 바라고. 자, 뭐 소개 보여드리면. 네, 제, 요, 쌈, 현재까지 이제 5번 저희가 했는데, 그 중에서 3번을 제가, 1등을 했습니다. 3번 연속으로 1등을 했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갇혀져 있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딴 데서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런 기본적인 부분으로 원래는 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했었고 제가 MBN에서도 했었고요. 자, MBN에서도 제가 2012년도에 6개월 동안 1등을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경제에서는 제가 303%, 8개월 동안 303%인데, 저 말고는 303%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한국경제방송에서도 뭐, 이렇게 수익을 냈던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인 혜택이 이번 달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이번 달까지. 그래서 이번 달에 꼭 가입하셔서 함께 해보시고요. 내일 공개방송도 있으니까 공개방송 시간에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할인은 요 번호로 연락을 하시든지 요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할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투자 방식이 건전하고 실용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전진 회원님 오늘 처음 채팅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이디를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단기간이지만 저희가 이제 회원방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북적북적 거리세요, 사실. 저도 이제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항상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는데, 뭐 회원 숫자도 보여드리고 다 해요. 그러면서 좀 더, 뭐랄까요, 이제, 제가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안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회원수 여기 보시면 나오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지금 단기간에도 많은 분들 하셨는데 또 추가로 같이 하실 분들은 이번 달까지만 할인이 또 적용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을 잘 못해요 하셨네요. 네. 뭐 따로 뭐 조금 채팅을 못 하시더라도 제가 그만큼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항상 우리가 이제 와우밴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적어 놓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종목이 이렇게 나가요. 매수가, 손절가, 그 게임 뭐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고, 1차, 2차, 3차 매수가 나갔고, 거기 그럼 뭐 썬데이 토즈 같은 게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뭐 2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런 데서 사요.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갔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원분들 종목입니다. 우리가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나왔죠. 여기 일신바이오 3,000억을 달성했다. 이게 이제 18일날 여기 자 일신바이오 보이시죠? 일신바이오 자 요거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이다. 조금 조심하자. 900 얼마거든요. 오늘 이제 1,000억 넘었는데 여기서 2030, 2065원 일신바이오 요것도 이제 급등하기 전에 여기죠. 여기 요 자리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가가 빵 튀어서 이제 올라가서 오늘 3,000억 달성됐다. 달성돼가지고 대신 여기 달성됐기 때문에 제가 재료의 노출은 아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데 일단은 3,970원 달성으로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3,000원까지 가려면 4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하다. 뭐 그렇게 적어놨는 거죠. 2,470원 자리가 딱 보면 이런 이제 꼭지 터는 자리입니다. 뭐 우리 회원분들이 털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력들이 털었을 수도 있고요. 한번 끊어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더 시세가 바뀔 수 있겠죠. 죽는 기업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네. 자, 하루 한 종목이면 종목 매수 시 혼란이 일어나진 않는지 하셨는데요. 뭐 그런 식 부분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침에 8시 반에서 10시까지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종목 브리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녹화를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잠깐 녹화를 먼저 멈추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마감 시황하고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